아덴, 아테네죠. 아덴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 사도 바울 일행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1년 반을 머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그런 만큼 가장 문제도 또 은혜도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적나라한 주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교회다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변화된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변화된 삶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인해 세워지고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위하여서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대판 고린도에 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거룩함의 사명을 가진 보석보다도 빛나는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변화된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족함 없는 감사가 충만해야 한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영광, 충만한 영광은 바로 이런 영광이었습니다. 소스데네의 메마짐이었고요, 바울의 걱정과 두려움이 고린도 교회의 영광의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자, 그러면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메마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상처받았고 어떻게 하면 환영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가? 그 답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모든 능력은 오직 부르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배반해요. 사람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저버려요. 그러나 주께서 끝까지 그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끝까지 붙들고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처럼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게 되는 능력, 상처밖에 없어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저 부르심에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지. 그러니 여러분, 이 부르심이 진짜 능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없는 감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제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